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윤호 등장.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민낯에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는데, 네, 괜찮은지 모르겠네. 네. 여기가 그때 그 여상이가 이제 켰었던 그 장소고요. 안녕하세요. 잠깐 우리 에이틴이랑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려고 켰습니다. 네. 사실 일어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4만 분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 입술이요? 네, 조금 텄죠. 괜찮아요. 지금 수업 중이세요. 저는, 지금 눈이 와서 이렇게 조금 약간 신이 나서 우리 에이틴이랑 얘기 좀 하려고 켰고요. 그쵸? 눈 오죠, 지금. 네,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우리 에이틴이가 만약에 운전하시면 운전길 조심하게, 네, 운전하시고. 길을 걸을 때도 이제 추울 때도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갈수 있는데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꼭 장갑을 끼길 바랄게요. 부산 안 와요? 싱가포르 너무 더워요. 우리 에이틴이랑 같이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고, 네, 재밌겠네요. 안녕하세요. 네, 밥은 먹었고요. 우리 에이틴이는 식사하셨나요? 식사는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다름이 아니라 그냥 얘기만 하려고 켰고요. 이제 아까 또 얘기 드렸다시피 여기는 연습실입니다. 아직이에요. 뭐 저도 그렇다시피 오늘은 뭔가 나가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되게 늦잠 자고 싶고 뒹굴뒹굴거리고 싶고 뭔가 몸도 약간 찌뿌둥하고. 네, 눈이 와서 되게 신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에이티니가 그동안 저한테 궁금했던 것들 있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피곤해 보인다고요? 자,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드라마 촬영 어떠냐고요? 지금은 되게 적응을 이미 하고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진 분들이랑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이제 적응을 많이 한 상태라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할 거야, 윤호야? 오늘은 안무 연습도 있고요. 아까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습을 아까도 했고요. 이제 이따가 또 멤버들이 올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끝나고 운동도 하고 안무 연습도 할 생각입니다. 이곳이 보이면 코를 터치, 코를 터치. 에이틴이 다 보여요. 키스를 보내달라고 하시고, 코 이제 찍어달라 해주시고. 영화 추천해 줄수 있냐고요? 저는, 이번에 그, 스파이더맨이 새롭게 이제 2021년에 개봉 예정이던데,
그 유니버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을 통틀어서 지금까지 약간 배우들을 섭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제가 원래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역대급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올 것 같아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토비 맥과이어님의 이제 스파이더맨부터 제가 좋아를 했었는데, 만약에 나오신다면 네, 정말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스파이더맨. 아, 맞아요. 저도 스파이더맨이죠. 저도 스파이더맨이죠. 반도 봤어요. 아직 반도를 못 봤어요. 제가 부산행은 봤는데, 반도를 이제 그 요즘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영화관을 못 가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요즘에 제대로 못 봐요. 그래가지고 옛날 영화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용피더맨.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켜서. 아, 민트 초콜릿 이제 먹는 편이죠. 있으면 먹는 편이고, 이제 민트 초콜릿 그 배스킨라빈스 말해도 되나? 근데 이제 그 민트 초콜릿 맛도 지금 다시 판매를 하고 있나요? 판매가 중지됐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 에이티니가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있네요. 뭐 먹었어? 저는 도시락 같은 거 먹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식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식단에 딱 알맞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야채 이렇게 딱 골고루 있는 그런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요. 아, 그럼 우리 에이티니랑 약간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 에이티니가, 제가 퀴즈를 내면 에이티니가 맞추셔야 돼요. 약간 그 허무할 수도 있어요. 되게 진짜 넌센스 퀴즈니까. 어려운 넌센스 퀴즈. 웃긴 넌센스 퀴즈. 자, 내가 보고 웃기지? 와우. 너무, 아, 이게 넌센스긴 한데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종호가 많이 아재 개그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약간 아니에요. 약간 어린이 넌센스 퀴즈 같은 느낌이라. 네. 다시 부를게요. 자, 왕이랑 신하가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또또또또또 뭘까요?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바이킹 정답. 정답, 상으로는 윤호의 애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정답. 우리 외국 에이티니 분들은 아직 이해를 조금 하기 힘드실 수도 있네요. 네, 넌센스 퀴즈라 보니까. 자, 그러면 호주의 돈을 뭐라고 할까요? 호주의 돈.
우리 호주의 돈의 이름 오지. 호주머니 정답. 네, 호주머니. 네, 오지머니. 네, 제가 하고도 좀 웃기네요. 네. 아, 호주머니. 네, 많은 에이티니 분들이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브이라이브를 하면서도 되게 우리 에이틴이랑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면 어떨지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다음에는 약간 제가 연습하는 그런 거나, 또 약간 노래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춤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약간 제가 좋아하는 뭔가 게임들을 우리 에이틴이랑 같이 하면 어떨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에이틴이랑 뭔가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우리 에이틴이랑 좀 재밌게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에이틴이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약간 아이디어를 조금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립밤 바르고 있어요. 네, 립밤 바르는데도 요즘에 이게 터가지고 제가 많이 건조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바르는데도 트고 있어요. 온라인 팬미팅이요. 이거 약간 그럼 지금을 온라인 팬미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노의 온라인 팬미팅. 안녕하세요. 네, 정윤호의 에이티즈 정윤호의 온라인 팬미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저희 온라인 팬미팅의 후원은요, 여기 이제 저 BKW 네, 이렇게 후원해주시는 죄송합니다. 네, 브랜드가 있고요. 되게 네, 롱패딩에 좀 상표가 많네요. 네. 아, 우리 에이틴이 또 이제 새해다 보니까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에이티니가 네. 노래 커버 영상이요. 노래 요즘에 저희 에이티즈의 제가 생각하는 우리 에이티니도 아실 텐데, 우리 제가 생각하는 우리 에이티즈의 명반 띵반은 솔직히 웨이브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토피아를 또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토피아도 한번 들려드릴까요, 우리 에이티니? 저한테 그 이런 우리 옛날 노래들의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버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든어리의 리즈 형이 보컬로 부르시고 하는 그런 버전이 있습니다. 그 버전이 진짜 좋아요. 제가 이제 유토피아 가이드를 처음 듣고, 와,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지? 근데 여기는 홍중이 형과 민기의 랩 파트가 빠져있는 상태라서 그런 버전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보컬과 이런 선율이 나오는 게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저한테 이런 가이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환이 형 이제 이든 형이 이제 웨이브 때도 하쿠나마 타타야 하는데 느낌이 정말 달라요. 어디쯤 있지? 찾고 있을게요. 잠시만요. 아 이거다. 아닌데 이건 댄싱 라이크 버터플라이인지. 그때 가사가 이건가? 이거네요. 가사도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가사도 그냥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랩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게 가이드의 매력이죠. 리즈 형이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해요. 가이드 버전입니다. 에이티는 가이드 버전. 예, 데모. 이제 보컬 저희의 이제 모든 앨범들을 이제 가이드를 들어보면 우리 보컬은 리즈 형이 해주시고 약간 랩 파트나 이런 것들을 약간 이든 형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처음 들려드린 것 같은데요. 되게 가이드가 많은데 이걸 약간 다 들려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곡 앨범들도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은 들려드릴 수 없어요. 비밀입니다. 소시크릿. 다음 컴백 할 때도 뭔가 저는 되게 우리 에이티즈의 지금까지 저희 에이티즈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려 왔다면 업그레이드도 좋지만 되게 그냥 저는 저희의 색깔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에이티니가 또 그거를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약간 사랑해 주셨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계셔 주시는 우리 에이티니를 위해서 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간 저도 나이를 먹고 멤버들도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외형적인 것도 약간 조금씩 달라지고 되게 노래 스타일이라든지 그냥 각자 활동하는 스타일이 조금씩은 그래도 약간 변할 수도 있는데 뭔가 저는 최대한 우리 에이티니에이한테는 항상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 그대로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네요, 우리 에이트님. 그래서, 요즘에 콘텐츠를 할 때에도 저희 초반에 했던 우리 콘텐츠들을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요. 하면서도 우리 약간 에이티즈의 처음 느꼈던 그런 느낌도 되게 생각도 나고 그렇고 있습니다.
아는 형님 비하인드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아는 형님에서 이제 라이브 팬미팅을 했잖아요. 그 유튜브 이제 거기서. 근데 저희가 하면서도 되게 선배님들이 저희를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되게 그런 아는 형님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처음 나가다 보니까 되게 멤버들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떨리고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출연을 해보고 싶고요. 네. 아이 러브 유 에이티님. 네, 그냥 이렇게 수다도 떨려고 이렇게 브이라이브 켰습니다. 오, 기다리고만 있을게. 네. 에이티니는 언제나 우리 에이티즈 기다려 주느라 고생이 많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언제나 이렇게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가 또 이제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우리 에이티니의 또 손편지들을 받아보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보기만 해도 약간 흐뭇하고. 아, 셀카 빨리 올려줄게요, 우리 에이티니. 온라인 수업 있으시다고요. 아, 사실 요즘에 약간 드라마 촬영이랑 되게 저희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촬영이 조금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 네. 숙소 썰 풀어주세요. 저를 비롯해서 요즘에 우리 멤버들이 요리를 많이 해먹어요. 우영이도 요리를 해주고 송하영도 요리를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식단 도시락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알뜰하게 알뜰살뜰하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되게 그래서 저희 방에 그 이제 부엌에서 그 요리를 하잖아요. 그 냄새들이 저희 방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자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돼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제 오늘의 TMI 제 오늘의 TMI는 오늘의 눈을 먹어봤어요. 진짜 먹어보려고 한 건 아니고 입안에 들어가서 먹어봤는데 약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맛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차가운 그런 맛만. 네, 그 떨어지는 눈을 자연스럽게 눈 먹지 마라 산성 덩어리. 아, 근데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입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근데 맛이 갑자기 순간 어? 역시 눈은 맛은 없네.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산성 덩어리를 먹어가지고. 우리 에이티니 요즘에 또 오늘 눈이 정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눈이 정말 좋긴 하지만 이제 또 그만큼 치워야 되잖아요. 우리 치워주시는 우리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빨리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우리 차에 있는 눈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눈 온다고요? 이제 엄청 많이 쌓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퇴근길 조심하시고. 이제 저도 우리 에이틴이랑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의 노래 추천곡을 얘기를 드리면서 네. 다음 브이라이브를 찾아올게요.
제 추천곡은 JYP 선배님과 B 선배님의 나로 바꾸자.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역시 네 옆엔 내가 많은 것 같아 내게 기회를 줘. 진짜 박진영 선배님과 B 선배님은 네, 넘사벽인 것 같고 또 이제 관리를 너무 멋있게 하셔서 정말 본받고 싶은. 다른 것 같니? 내게 기회를 줘 바꾸자. 네, 정말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고 네. 평소에 비선배님의 춤 스타일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저희가 깡 퍼포먼스 커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요즘에 비선배님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에이티니가 이제 많이 추우니까 조금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에이티니도 건강 조심하고 또 눈길 조심하고 네, 오늘 하루도 저로 인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뭔가 우리 에이티니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좀 찾아와서 네, 한번 같이 즐겨보자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네, 20만 분과 이제 쌀을 떨다가 다음 브이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티니 오늘 하루도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아, 우리 여성이랑 했었던 거 그 기절하는 거 있잖아요. 기절. 하는 것 같니?